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거리 강성식입니다. 오늘은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로 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장갑을 끼지 않은 관계로 직접 제조한 손소독제입니다. 그리고 식용 가능한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식용 에탄올, 그리고 약간의 솔향, 천연 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판 뒤는 이런 바이오 크리콜 같은 것들을 활용해도 됩니다. 제가 시판되는 걸로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알코올이 주성분이고 자몽 추출물이 있어서 쓰고 나서 살균되고 바로 날라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용기들 소독도 간단하게 물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하면 됩니다. 발효는 균하고 이 싸움이기 때문에 잡균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죠. 여기 있는 이런 알코올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먹을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재료들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건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요. 먼저 토마토가 준비되어 있고 장아찌 담을 통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재료들은 토마토 위에 발효액, 이건 당근잎 발효액, 한 4-5개월 전에 직접 만든 당근잎 발효액이고요. 이건 몇 년 전에 직접 담은 쌀로 만든 식초입니다. 쌀 식초. 이것은 집 간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혼합해서 먼저 그 발효 장아찌 담을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발효 당근잎 발효액을 먼저 여기다 붓고 이 붓는 양들은 본인의 기호에 맞게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아찌가 새콤하게 식초도 좀 넣고요. 저는 어느 정도 해봐서 감으로 넣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직접 그 소스의 맛을 보고, 이건 간장입니다. 집간장. 직접 소스의 맛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소스를 만들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적은 용기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빠르니까요. 뒤에 담아도 되지만 먼저 이렇게 담습니다. 소스를 먼저 담아도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잠깐만요. 칼이 이쪽이네. 토마토는 이쁘고 그리고 그렇지만 직접 살짝 데쳐서 10초만 끓는 물에 데쳐서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좋지만 저는 기능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토마토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직접 넣겠습니다. 그리고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자른 이유는 먹기도 집기도 쉽지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장아찌 그 소스가 잘 밸 수 있도록 반을 잘라 넣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장아찌라면 매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전부 간장도 그렇고 발효액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전부 다 발효 돼 있는 상태라서 이 토마토가 상하지 않고 발효액 속에서는 잘 식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발효액이 토마토에 흡수되고 토마토액이 발효액으로 나오고 해서 두 맛이 섞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향이 나는 토마토 장아찌가 되는 거죠. 통으로 넣어도 됩니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칼집을 이렇게 조금 내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능한 한 방향으로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칼집 내서 넣는 것들은 십자로 장아찌 이 소스가 잘 배도록 새콤 달콤 간장 넣었으니까 찝찌름까지 짠맛까지 해서 간까지 맞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넣었지만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예 반을 갈라서 넣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넣습니다. 근데 어떤 장아찌든 모양을 같은 형태로 넣으면 더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지금 넣습니다. 살짝 칼집을 내서 넣기도 하고 두 개를 갈라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토마토로 담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단지 토마토에 소스가 배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조금씩 수확될 철에는 조금씩 만들어도 되고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주 쉽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장아찌는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소스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소스가 다른 잡균의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장아찌 소스들이 장아찌 그 소스의 국물이 장아찌 재료를 다 침투니까 재료를 액속에 집어넣으면 제일 좋고요. 맨 위에 용이치 않으면 가끔 액을 지금처럼 위에 끼얹어 줘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이번엔 갈라 넣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용기에 얼추 찼지요. 그 용기에 차게 넣으면 훨씬 더 공간이 적고 더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으로 실링을 하고 이때는 이렇게 뒤집어도 됩니다. 쉽게 토마토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바로 먹어도 손색이 없지만 그래도 서로 섞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두면 되고요. 발효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파 발효액으로 만들었다. 그럼 양파가 첨가된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당근잎으로 한 발효액이 준비가 돼 있어서 당근잎으로 했고요. 사과 발효액으로 된 그런 장아찌들은 또 사과 향이 은은하게 나는 그런 장아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발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제가 재배하는 것 중에 큰 토마토, 완숙 토마토라고 그러죠. 이것은 장아찌가 아닙니다. 얘는 발효, 토마토 발효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으깨지 않았습니다. 그냥 크게 4등분 또는 6등분 큰 건 그렇게 했고 여기에는 발효액을 종효소로 넣습니다. 조금 전에 담은 이 장아찌는 간을 한 거고 새콤 달콤 찝찝하게 간을 한 겁니다. 얘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만든 거고 얘는 음료수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그 구운 소금을 0.9%를 넣었고요. 그리고 원물 그 토마토는 2kg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은 500g을 넣습니다. 설탕은 흰 설탕도 좋고 원당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의 설탕도 좋은데 지금 발효하는 것들은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액이 좀 보이죠? 요 정도. 하루나 이틀 더 지나면 이 토마토가 자체 나온 액으로 잠길 겁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이렇게 위로 떠 있으면 액보다 위로 떠 있으면 잡균이 공기 중에 접촉돼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초반
2-3일은 두세 번도 상관없습니다. 섞어주면 좋습니다. 국물을 위에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닫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해서 국물을 거의 위로 한 번씩 묻혀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얘는 발효를 하는 애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았다가 한 1-2cm만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효균이 증식하면서 내놓은 이산화탄소를 이 조금 열린 그 공간으로 배출할 수 있고요. 초파리나 다른 벌레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방울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장아찌와 큰 토마토, 완숙 토마토로 만든 발효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얘는 바로 먹을 수 있고, 얘는 그 발효 토마토, 토마토는 발효가 다 끝나면 보통 재료가 처음에는 위로 뜹니다. 뜨는 이유는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하면서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설탕을 먹이로 활발히 증식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불이익이 생겨서 뜨는 거고요. 미생물이 다 번식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고 먹이가 이제 없어졌다고 판단될 즈음에는 미생물 활동이 정지됩니다. 휴면기에 들어가요. 그때는 기포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물을 머금고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발효의 종착점은 재료가 떴다가 가라앉으면 아 발효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얘는 원포인트 발효를 한 겁니다. 원포인트 발효는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게 발효하는 거고요. 얘는 25도씨 실온을 기준으로 해서 설탕량을 그래서 25%를 넣었습니다. 2kg에 25%인 500g을 넣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짠맛을 느끼는 최대치가 최저치죠. 0.9%. 그 예를 들어서 0.9% 이하로 소금이 들어있으면 짠맛을 못 느낍니다. 우리 체액이 0.9% 정도 되죠. 그래서 0.9%를 넣습니다. 토마토 발효액을 먹을 때 짠맛을 느끼지 않을 정도. 0.7%, 0.8%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 0.9%를 넣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토마토에서 액이 나오면서 희석을 좀 할 거니까. 그리고 0.9%까지는 그렇게 짠맛을 별로 못 느끼고 오히려 염분이 좀 들어가면 단맛을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넣는 구운 소금을 넣는다겠죠. 거기에는 미네랄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발효할 때 미네랄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김장김치 담을 때 소금으로 발효하듯이 소금은 천일염으로 하죠. 거기 미네랄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고요. 설탕과 소금을 같이 넣고 발효하는 것을 혼합발효라고 합니다. 당발효도 아니고 염발효도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혼합발효. 그 중에 짠맛을 덜 느끼게 못 느끼게 하는 최대치가 0.9% 원물의 0.9%였고요. 그만큼만 넣고요. 그리고 발효가 끝나면 액은 액대로, 건지는 건지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효가 끝났다라고 보면 발효액은 걸러서 액으로 요리에 써도 되고 음료에 써도 되고 다음 재료 발효할 때 발효 종효소, 균으로 써도 적중해도 되고요. 그리고 건지는 건지대로 건져서 갈아서 예를 들어서 걸쭉하게 해서 드레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꿀이나 이런 걸 더 섞어서 마치 잼처럼 뭐에 발라먹거나 할 수 있는 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오늘은 토마토, 방울 토마토와 큰 토마토, 완숙 토마토에 대해서 하나는 장아찌, 하나는 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